나쁜 언니는 오늘 엄마를 안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부장산에 갈 건데요. 오늘도 이걸 신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뽀동이도 스파이크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그린색으로 샀어요. 리뷰는 다음 주에 해드릴거예요. 그럼 갑시다. 고고! 오늘 기록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록 10초 07 보여준 김구경이 3초 늦은 기록 13초 07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3초 07 13초 07? 예. 저번에 기록이 15초였는데 어떻게 13초나 땡겨? 아니 그 이렇게 하다 다친다. 야, 저 가자마자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야, 오늘 너무 덥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낮 기온 15도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환경 보호를 잘해주시면 근데... 좋을 것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키운 근육 공개할게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축구장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올라와야 돼? 여기서 이쪽 쭉 올라가면 되네. 가자, 여기로 갑시다. 빙고. 아유, 그럼 여기서부터 다란 신고 가자. 여기가 원래 차를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차 갖고 왔던 것 같은데 막아놨네. 아, 차 없는 산책로 해가지고 막아놨나 보다. 아빠랑 엄마가 신혼녀한테 왔었대요. 신혼녀한테 이런 곳으로 아니야, 아빠 엄마 그 신혼일 때 여기가 신혼 생활한 지역이라서 여기 왔었어요. 뽀동이 스파이크로 기록 단추 얼마 할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날이 더워서 이제 사람이 없네요. 가자. 아이고 덥다. 이것이 바로 축구장. 있어, 됐네. 됐네, 내려갈 수 있어. 여기 100m야 이게.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 여기 계단. 100m가 오늘따라 작아 보이네. 아니야, 계단. 바이크? 응. 앉아서. 아, 진짜. 응. 이거 벗겨야지. 응.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살살. 어디 쎄고, 오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김뽀뽀 16초 55. 야, 100m 정말 뛰니까 16초 55네. 100m입니다. 100m. 응. 뽀뽀 선수 벌써 100m를 정말로 뛰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안 좋겠어요. 아, 1초 이상 16초 55. 자, 뽀뽀가 한번 뛰고 그만 쉬겠다는 얘기는 처음. 물 마시니까 더 저기 몸이 무겁겠네. 기다렸다가 잠깐만 기다려. 정확히 그 17초 68보다 그 런 때는 90m 쪘고 17초 68보다 1.23초 더 빨리 쪘어요. 16초 83. 아니 왜? 레디 셋 고! 찾았어 이제.
가자. 아이고. 아, 더워서 못 뛰겠다. 레디, 셋, 고! 17초 8호. 아까 16초 몇이었지? 최후에, 아까 16초 8호. 16초 8호였어 아까도? 어. 그게 제 최고 기록이네. 그거 봐, 처음 뛸 때. 아니야, 최고 기록 16초 55야. 첫 번째 졌을 때. 아, 그게? 응. 어. 빨리 갈게요. 응? 빨리 가야겠습니다. 벌써 와. 하나, 둘, 셋, 한 네 바퀴 뛴 것 같은데요? 아, 죽을 맛이다. 여러분, 오늘 신기록 16초 55 달성했고요. 마지막에 다시 부정 출발했습니다. 네? 비디오 그걸 영상으로 하진 하시고요. 오늘 영상 그거 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리고 부정 출발한 건 제일 마지막에 넣어. 그 김구경 선수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한번? 김원효 선수 9초 대 지니 화이팅. 그만 안녕. (목소리) 오늘 우정산 100m를 뛰어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100m는 아직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6초예요. 거기서 16초 때. 제가 네. 5학년, 6학년, 육상대회 꼴등 하는 얘가 15초거든요? 그건 가능성 있어요. 육상대회를? 응. 우와. 연습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스. 꼴등 하는 애들이 15초니까 1등 하는 애들은 보면 12초, 13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 3초만 더 줄이면 돼요. 네. 이거는 근육 키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안녕. 가능성 있는 뽀뽀.